오피셜 이슈토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좀 아직은 아이들 좀 어리시죠? 네네. 네. 그 덥다고 뭐 전기세 아낀다고 이렇게 뭐 에어컨 안 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사실 전 주말에 이제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물론 비 온 다음이기도 했지만 야, 여름에는 진짜 강원도에만 있어야겠고 싶을 정도로 뭐 에어컨이 필요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더운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열심히 이제 켜고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부터 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전력 수급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이 어떤 정도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그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몰려올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마른 장마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30도가 넘는 날씨가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전력 수급에 상당한 그 비상이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부터 한 4주 혹은 그 이상을 이제 더 무더위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네. 왔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예비율이 5.4%까지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대 최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블랙아웃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한번 이명박 정부 때 제대로 블랙아웃 한번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그 순환정전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상당히 많은 그 원전을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텨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탈원전을 하느라고 그 원전을 상당히 많이 쉬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여러 부작용들이 나왔고 결국은 지난해부터는 다시금 조기로 원전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21일에 대한 상의에서 지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산업계 간담회라는 걸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가 일단 냉방기에 대한 순차 운유라든가 그다음에 여름 휴가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을 좀 동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놨고 네. 이래서 이거를 얘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가 이 공식적으로 62%인데 실제로는 거의 한 80% 가까이 지금 차지하다 그래요. 보니까 네. 이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또한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뭐 전력 도매가가 많이 또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네. 지금 그 원래는 전력 도매가 즉 S&P라고 하는 것이 민간 발전 사업자 특히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사업자들한테서 사들이는 그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해서 비싸게 사와서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싸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좀 적자가 많이 쌓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LNG 발전 사업자들이 생겨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이 발전해가지고 가져온 단가들이 지금까지는 쌌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올해부터 특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 전력 도매금이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가격이.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일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이걸 네. 좀 막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동안은 또 한전의 적자 규모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1분기에만 지금 거의 20조 가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일단 결국은 지금 킬로와트당 3원 정도 올렸는데 네. 결국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기세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또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급 상황들 봤을 때 원전을 뭐 지금 조기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나와 있는 걸로는 우선 3기가 조기 투입될 확률이 크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일준 2차관 같은 경우 일단 전력 거래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신월성 2호기가 일단 이달 중에 재가동이 예상이 되고 다음 달 중에는 이제 한빛원전 3호기하고 월성 2호기 해서
총 3기가 우선 그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투입이 될 겁니다. 이러면 네. 대략 2.8기가와트, 즉 2,800메가와트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저 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즉 원전은 한번 켜고 끄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가동이 되면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저 전력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고 계속해가지고 바닥을 받쳐주는 그야말로 이제 바닥의 기초 전력을 형성을 하니까 네. 이제는 날이 더워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필요시에는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이고 아직까지는 그 상업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네. 신한울 1호기가 지금 아직 돌아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면 이거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1,400메가와트 정도 더 들어가서 총 4,100메가와트 정도는 이 원전으로 좀 더 조기 투입돼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러간 전쟁으로 이제 유럽 쪽을 비주로 해서 그 에너지 대란 지금 사태가 지금 파급이 역파가 계속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친환경을 앞서갔던 그 유럽마저도 이제 원전 선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일단은 그 탈원전을 이뤘던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친환경 에너지하고 LNG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거기다 노르드 스트림 1이 또 잠깐 또 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사태 혹은 이제 잠시 이제 그 공급이 끊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금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원전은 글로벌적인 대세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지금 또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실 원전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동안 혹시 지난 정부 때 탈원전 가다 보니까 우리 산업이 조금 관련해서 좀 추춥했던 것도 사실이고 인력난도 많이 해외로 유출됐다면서요. 지금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정책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핵심은 탈원전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그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자정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원전 자체에 대해 가지고선 조금 이제 좀 신뢰성을 높였다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네. 단 현재 여기에서 원래는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들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갭이 일어났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좀 해외로 유출되거나 혹은 이 관련된 이 협력업체들이 많이 좀 망가진 거는 사실이죠. 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떤 다시 원전을 채택하는 분위기는 그 산업에 대한 호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산업 동향과 달리 또 증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최근에 좀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원전 관련 주들은 오히려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제 한전산업 같은 건 아직은 좀 자리를 좀 잡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에너지 정책 목표가 원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두 개를 동시 달성하는 걸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일단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단 이제 글로벌 원전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한국에게는 지금 이제 원전 수출의 기회가 오히려 더 커졌고 특히 UAE 같은 경우 바라카 원전을 2호기까지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체코 원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최근에 와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원전 보고 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봤을 때 이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 해외 수출 특히 이쪽으로 해서 수주고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충분한 모멘텀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해상 풍력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선하고도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대우해양주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관련된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도 역시 연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재생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조금 확대해서 여름 되면 늘 또 여름 과전 관련한 관련주들 늘 네.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시장 다시 조금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면서 좀 반등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여름 관련한 가전주라든지 또 전력 관련주들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국전력하고 이 KPS 같은 경우는 좀 네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데 그동안 이제 배당주로만 보고 크게 뭐 시세가 높지 않게 올라갔던 재미가 없는 주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한전이 이제는 앞으로 조금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적자 규모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네네. 이것을 조금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번째로 이제 한전 산업이나 기술 같은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낙폭을 줄이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역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7, 8월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가전 쪽에서는 역시 이제 신일전자나 파세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센테크 같은 이런 그 아무래도 에어컨 관련된 네. 그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특히 이제 에어컨 관련된 주들이 있죠. 네. 지금 이 에어컨 고장나고 AS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에어컨 그 매출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이전에 더 설치를 이미 많이 해서 좀 실적이 좋아지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때 더욱더 이제 그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절 관련 주들에서는 이제 주로 이 에어컨이라든가 냉방 관련 주들을 아무래도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 관련주들은 좀 시즌 관련주로서 이제 단기 모멘텀에 해당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원전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참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네. 네. 우선은 지금 계절주라는 건 우선은 한마디로 한때 반짝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네. 그 관광지 가면은 한때 잠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